김수정 누나랑 둘이 있더만! 야, 이 괜찮을 때. 야, 이럴 거면 샤워 좀 가지. 공유 깐 거 아니에요? 야, 야, 보기야! 집에 가자, 씨! 아니, 잠깐만. 그래서 지금 은지는 뭐 어디로 갔다고? 은지, 그, 원스토어라고? 은지가 진짜 섭섭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갔더라고. 그런 사이였어요? 그리고 사실 내가 그 직장 내에서 또 뺐잖아요, 저희가. 아, 몰래. 잘못했네. 사귀었었냐? 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갔으니까. 아, 사귀었었어요? 둘이 끝나면 꼭 두 달에서 한 잔씩 먹더라고. 야, 나랑 헤어지자고 먼저 하더니 나가더라고. 그 MT 갔을 때 있잖아, 우리. 너무 들이대더라고. 아, 야간에 새벽 2시에 했는데 둘이서 산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이야기만 말로. 했어요? 아, 입으로 이야기했다니까. 자꾸 이런 얘기하면 해야 돼. 자꾸 이런 얘기하면 나도 얘기해. 어? 산에서. 산에서. 옆에 나무 보니까 석정 누나랑 둘이 있더만! 야, 이. 야, 석정. 아니, 뭐 얘기해? 서로 하나씩 까발려? 누나, 석정 누나 아니야, 자식아! 아, 뭐해요? 아, 잠깐만, 그럼 석정 누나는요? 헤어졌으니까 아니, 또. 석정 누나가 금품을 요구하더라. 잘못 걸렸네. 어? 이 집 나왔네. 오? 아, 일단 모르겠고요. 뭐야? 예. 우와. 뒷모습이 석정 누나는 아닌 것 같은데. 두 분도 유부남이시니까. 제가 가서 얘기해볼게요. 아, 그렇게. 저희는 유부남이니까. 환승해도 되나? 산에 가서 왜 바로. 또 앉으셨어요? 은지 나갔다고 바로 또. 근데 앉으란 말도 안 했는데 왜? 앉으. 아, 왜? 앉으세요. 앉으란 말도 안 했어요. 아니, 아, 왜 그래요? 왜? 남의 회사에 어쩐지 뭐 소상공인 제가 완판 시켜드리고 전화번호 알 수 있어요. 혹시 오늘 끝나고 딴 건 아니고요. 집까지 델다 드려드려요. 아, 어? 여기 마이크 뒤에 김승이라고 적혀있어. 어디요? 여기 마이크 뒤에. 어, 저 마이크에 김승이. 어, 안녕하세요. 와! 야, 승혜다. 야, 승혜다. 오! 야, 승혜. 선배님, 어. 너무 오랜만이에요. 김승혜가 여기 오네. 와, 승혜.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자초한 상황은 네. 저 가서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고 하겠습니다. 네. 자초한 상황, 배가 자초한다 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다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자초할 거야. 네. 그 상황을 우리가 가보자고. 아, 이따가. 어, 야, 승혜 가자. 가자. 승혜. 아, 장소가 많이 변경돼. 아, 근데 진짜 예쁘시네. 와, 승혜는 와, 실물이 훨씬 더 좋아하는 거 좀 많이 변경돼. 아이씨. 워터 윈도우 시즌 4! 자, 앉으시죠. 예. 자. 소상공인에서도 우리가 인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어? 이 자리에 그럼 누가 앉게 되는 거죠? 흔히 올라가서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이 자리에 앉을 제목이 몇 명 없어요. 아니 뭐 앞에 명패도 없고 뭐 아무것도 무슨 없고 명패? 이거 아, 뭐 이게 뭐 이게 내 자리인데 나 왔잖아 지금 여기 왔잖아. 어? 이런 사람이 와서 정리해줘야 돼. 여기 건달 아니야 아, 여기 지금. 뭐야 대전 월드컵 일단 앉으라니까. 대전 엑스포파야 자, 우리 여성유통 기업부설 연구소인데 여기가 네. 우리 소상공인 디지털 고충 연구소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충 연구소. 연구소가 된 거예요? 네, 연구소가 된 거예요. 줄여서 디지고. 디지고. 지난 시즌까지는 소상공인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좀 잘 팔 수 있을까 홍보하고 네. 판매를 하고 판촉을 하는 거에 좀 약간 그렇죠. 목적을 뒀다면 홍보 마케팅 쪽이었죠. 이제 이번 시즌부터는 네. 그 여러 가지 그런 고충들을 우리가 수렴을 해서 그거를 솔루션을 내주는 해결을 해줘야 돼. 고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고민 해결을 해주는 거구나. 그리고 오늘은 OT라고 생각을 하고 OT요? 네네. OT. OT? 어, 건달 냄새 내지 말랬지 내가. 강 팀장, 네. 솔직히 말해서 이 네 명 중에 이 자리에 앉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만 얘기해. 나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그거 하나만 짚고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음 시즌부터 나오지 마. 나 안 한다 그랬잖아, 다음 시즌. 담당자님,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도 요게 마지막 하죠. 조금 어려워주세요. 네. 일단은 여기는 직책이 좀 바뀝니다. 김승혜 연구원, 선임 연구원. 선임 연구원? 성룡이 좀 상급이 되는 양반인데? 일단 백공기, 선임 연구원. 프로필 좀 해달라고 선임 연구원. 이상준, 책임 연구원. 아니, 멀쩡한 사진 냅두고 사진에 이딴 걸 써요. 자, 김영명. 있어. 김영명 나오세요. 있어. 책임 연구원. 책임 연구원. 뭐가 그 사진이 여자야, 남자야? 그 김승혜 연구원은 저희 원래 기업 홍보팀에 있다가 이번에 그 연구실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홍보했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제 자신을 먼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I wanna nest, never go. 여기서 건드렸을 때, 다 죽여버려야 돼.
소상공인들의 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를 우리 소상공인 우와. 디지털 고충 연구소 여러분들 이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유통 시즌 4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들어보고 고충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을 네. 우리가 좀 해결해 드는 거죠. 네. 우리 한번 모셔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캐릭터는 핑크퐁 파이게 생기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조상현 대표님과 함께 초기 타이머 스타일링 솔루션 비기너스럭을 운영하고 있는 BGNS의 박정대 대표라고 합니다. 누구랑 같이 운영? 아, 저희 조상현 대표라고. 근데 저분은 누구신데 왜 사진으로? 뭐야? 아, 사진이 여러 가지. 홀로그램, 가발 사업을 같이 운영하시면서 저랑은 작년부터 액체 사업까지 확장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너무 충격인데. 헤이아치처럼 날아갔는데? 같은 탈모인이라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미 여기 뜯어가지고요. 4천 개를 여기 앞에 다 심은 사람이다. 아, 저는 5천 개 심었어요. 오늘은 저희가 가발을 쓰기 이전 단계에 액체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탈모가 이제 막 시작되신 분들을 위한 제품을 저희가 새롭게 개발을 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선임 책임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네네. 뭐 날림, 막 그다음에 뭉침, 맞아요. 그다음에 간단한 어떤 전문 용어 나옵니다. 습한 곳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 찝찝함 이런 거가 해결이 돼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지? 기존에 이제 흑채 많이 써보셨을 테니까. 짜증나, 이제 나는 거 무서워. 내가 볼 때 약간 둘이 라이벌이야. 저는 얘기하지만 아니요, 나 그리는 것도 해보고 모발도 해보고 다 했거든요. 나도 싸게 했어요. 흑채는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아니 왜 내 쪽으로 오냐고 저거. 아, 나 거기까지 아니에요. 진짜. 더 눌러. 어때요 느낌? 어때요? 왜 이렇게 많이 눌러요 나는? 다시 인사해봐. 다시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유, 목소리에 빈틈이... 그 흰 부분 자체가 안 보여요. 빈틈이 없어, 빈틈이. 그래, 진짜 머리 같아. 빈틈이 없어. 나 진짜, 나 이런 거 처음 봤잖아. 와. 그러면 자기가 하는 거. 자기 셀프로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머리에 대시고, 이렇게 숨기시면 되는 거야. 와. 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뭐 행동하다가, 뭐 이렇게 네네. 머리 흔들면 이거 흔날리지 않을까요? 흔날릴 수 있죠.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비기너 세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본체, 바디와 이 카트리지 두 개. 그리고 이 픽서가 하나 들어있는 이 상품 구성을 오늘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스프레이를 좀 써주시면 이 고정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생활방수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막 검은 물이 흐르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방지가 가능하겠죠. 대표님 오늘 그래서 지금 요런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홍보 멘트 딱 10초. 네. 세상의 모든 탈모인 분들에게 자신감을 채워주고 싶습니다. 저희 비기너스로 톡톡톡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대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주의 이하네이처의 대표 이세연입니다. 아직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제품인데요. 씻을 수 없는 환경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씻을 수 없는 환경에서 전신 샤워가 가능한 아니 일반 물티슈보다 엄청 두툼해요. 거울 봐봐. 이게 일회용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 한글수로 사용한 거라서 제품 한번 사용하는 거는 일회용이에요. 휴대하기가 용이해서 뭐 바닷가라던가 어디 뭐 계곡에 가서 못 씻을 때 이걸로 쓰면 괜찮겠네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캠핑이나 차박 용품으로 아 차박! 차박 너무 괜찮다. 아 이렇게 해도 약간 등산 정상이 올라갔을 때 찝찝할 때 이거 가지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등산할 때 되게 좋습니다. 야 이럴 거면 샤워 좀 가지. 아니 이제 여기서 샤워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약간 이거 바르면 찐득찐득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뽀송뽀송해요. 이게 근데 닦고 나니까 피부가 뽀송뽀송해지네요. 물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 맞아요. 10단계를 거친 항균수예요. 항균수. 아, 근데 좋은 게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뭐 작은 하수, 환기, 사탕 수수 발효. 네, 줄기세포도 들어갔어요. 네. 선생님 이걸 씨앗도 많이 들어왔네요. 호모바 씨, 해바라기 씨, 언더더 씨, 언더더 씨, 언더더 씨, 최불암 씨, 이삼준 씨, 예, 뭐 다 있네요. 싹 들어갔네요 여기. 아, 잠깐만요. 하고 있으면 나갔다 올게요. 이게 비대도 되네요. 그러니까. 한번 봐봐, 봐봐. 하고, 보여줄 수 있어. 나만 볼게. 나만 완전 깨끗해. 자, 나만 볼게. 이거 해봐야죠. 이야! 아, 여기 좀 봐요. 어우, 완전 깨끗이 닦여. 아우, 아, 맞아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 이렇게 닦는 거야. 닦이는 기분보다 시원한 느낌. 너 집에서 이렇게 안 닦어? 근데 배우들한테. 아, 이거 진짜. 저렇게 닦어, 그렇지.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신제품이에요. 신제품. 예, 아, 네, 환경까지 더 추가로 생각한 제품인데요. 이건 이제 환경 많이 생각하더라. 지금 원단이 이제 여기 대나무 원단이. 이거 피톤치드 향인데? 나는 피톤치드를 워낙 좋아해서 조금 맡은 거 알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한번 쓰고 버리면 이게 사실 환경 오염도 이게 괜찮은가요? 그럼 어떻게? 이게 자연 분해되잖아요. 예, 예, 자연 생분해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렇게 나왔대요. 예. 아, 이거는? 예, 그래서 편집,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품의 그 바디 샤워 티슈와는 다른 뭐 샤워하기 힘든 모든 순간에 저희 웨타올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디지털로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왔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스타트업이고 신생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의 정보나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제품을 지금 판매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정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사실 더 이제 많이 알리고 싶은데 예, 지금 좀 많이 한계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어떤 유통 시즌 4! 아니 강 팀장님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디스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이 644만 명. 어제의 직장인이 오늘의 소상공인이 돼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장사는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진출하려고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렇죠, 예. 소상공인들이 당장 막막한 거예요. 자생력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해준다. 그걸 우리가 도와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를 누가 하냐? 어떤 유통이 뒤지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한다. 이런 거를 좀 홍보하는. 그러면은 우리를 홍보하는. 오늘은 우리를 홍보하자.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공유 깐 거 아니에요? 훨씬 잘 나가시는 분들. 뭐라고 했어요? 야! 여기야! 집에 가자, 씨! 걷어, 걷어. 그러면 자 우리끼리 일단 모였으니까 홍보로 가보시죠. 그러면 카메라 저쪽에 이쪽으로 옮길 필요 없지 않아? 저기서 두고 있지. 어떤 유통 시즌 4! 아니 근데 진짜 만나보니까 제품들이 너무 좋은데 홍보를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오노르 새끼 앞에 그 광고를 TV 광고를 이런 데 넣을까? 야 그러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실리콘밸리 구글 전화해가지고 조금 넣어달라 그럴까 유튜브로? 아시는 분이 계셔. 일론 머스크. 안녕하세요. 나 일론 머스크입니다. 홍보를 따로 주라고 하는 거야 어때요?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제작진들한테. 우리 연구소를 일단 알려야 돼요. 소상공인들에게. 그럼 우리의 홍보 영상을 만들자고. 그래요. 그게 빠르겠네. 그게 빠르겠다. 결국 약간 웃겨야 돼. 요즘. 그럼 병맛으로 홍보 영상을 찍는 것도 우리가 병맛. 그렇지. 자 그러면은 화이팅하자. 홍보 영상. 자. 홍보 영상. 너무 옛날식 아니에요? 고충 디지털. 자 고충 디지털 홍보 영상 만들러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그렇지. 위로해요? 네. 소상공인 여러분!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죠? 그 고충을 저희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고충 연구소 어떤 유형 시즌 4 디지털 오.